자, 에리얼과 그다음에 레일라의 숙제를 한번 참작을 해볼게요. I have an English class today. My sister used to have an English class today. Wait. 아, 그렇죠. 아, used to를 잘 썼는데 조금만. 아, 근데 일단 읽고 넘어갈게요. 내 언니죠. 여기서는 sister used to have an English class today. 그렇죠. 이제 같은 날에 수업을 하곤 했었죠. But it's changed now. My sister have an English class on Saturday.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석연치 않아요. 시간 때문에 토요일로 옮긴 건지 아니면은 제가 다른 시간을 잡아줬으면은 그냥 그날 해도 됐을지 이게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토요일 날 한번 수업하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시간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볼까 합니다. I have an English class today. 아주 잘했어요. 여기에 마침표가 빠졌네요. 마침표만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마침표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My sister used to have an English class today, but it's changed now.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생각을 하고 맺고 끊음이 없어요. 그게 지금 문장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금방 고쳐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My sister used, 이게 여기서 used to예요. 이게 used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이 약간 틀렸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면 좋아요. used to를 기억하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곤 했었다라는 말이죠. 색깔도 바꿔줄까? 뭐뭐 하곤 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 English class today. 그죠? 그 다음에 but it's changed now. 이거는 수동태를 아무렇지 않게 잘 썼네요. 잘 썼습니다. My sister have an English class on Saturday. 이렇게 해서 Oops. 오케이. 이거를 여기다가 쓰고 My sister have가 아니라 has가 됩니다. 왜? My sister은 I도 아니고 you도 아닌 한 명이기 때문에 우린 이런 것을 3인칭 단수라고 불러요. 그럴 때에는 바뀌는 것들이 있죠. 3인칭 단수에서 바뀌는 것은 does가 되고 has가 되고 is가 되고 loves가 됩니다. 그래서 끝에 s가 나온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도 s가 나오고 여기에도 우와 여기에도 s가 나오고 여기에도 s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도 s가 나옵니다. 3인칭 단수가 되면은 s가 하나씩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동사에 My sister has an English class on Saturday 라고 해도 Saturdays 라고 해도 되고요. 아, an English class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할게요. 이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니 있잖아요. 이거를 영어를 좀 몰랐을 때 같으면은 언니가 뭐예요? 막 물어봤을 텐데 지금 그냥 시스터라고 쓰죠. 이게 맞아요. 딱히 그게 언니네 동생이네 안 따지거든요. 영어권에서는 그냥 시스터라고 하지. 우리나라에서 꼭 이걸 따지려고 영건에 올던에 이걸 하는데 남이 물어보지 않는 이상 그거는 별로 따지지 않아요. 별로. I recently watched Flipped. 오, Flipped를 다시 봤군요. 아니 다시 본게 아니라 이제 본 거네. Flipped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인데 근데 이거 괜찮은 영화였어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같이 수업을 했던 전에 같이 수업을 했던 잭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름이 갑자기. 그 친구가 추천했던 영화기도 하고 괜찮은 영화예요. My movie teacher showed us. 아, 이 부분에 마침표가 들어갔는데 마침표가 빠져야죠. 그렇게 되면은 I recently 복사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I recently watched Flipped a little. 근데 이거 영화 제목이 고유니까 이렇게 해서 좀 크게 써줄게요. 대문자로. 아, 이거 두개 문장이네요. 그럼 이거 틀린 거 없습니다. It was good, so I want to watch that all. 아, 조금 보려고 했는데 다 봐버렸다 이런 얘기군요. 그럼 저 한글 해석을 좀 볼까요? 영화 선생님 아닌데? 영어 선생님.
영화를 다 보고 싶다라는 얘기구나. 그러면은 여기에는 It was good, so I wanted it. I want. 오케이. 맞네요. 왜냐면 이게 I wanted to watch that all 이면은 그러면은 그러고 싶었단데 이 want는 지금의 시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고 싶다라는 얘기니까 맞아요. 이거는 I only watched the kids part. Kids part 다음이 존재하나? 아 존재하죠. 맞죠. I only watched the kids part. I heard that it is a love story. I think I will watch it on weekends. 좋습니다. And my English teacher and Greg이었다. 아, 이름이 생각났어요. And my teacher, English teacher and Greg told me too. 이 부분이 약간 개연성이 없는데 마지막 문장이. 아, 나의 영어 선생님과 그렉도 알려주었다. 근데 딱히 한글을 그렇게 이미 썼기 때문에 영어에서 제가 고쳐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해준 걸 보면 마침표 하나 빼고 다 맞지 않나? 고쳐줄 게 없어요. 고쳐줄 게 없어요, 진짜. 이거 철자 약간 대문자 안쓴거 빼고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너무 잘 써서 이제는 정말 가르칠 게 없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수고했어요.